관계없어요. 자, 요것도 역시 어법 문제입니다. 자, as consumers, we have the right to know what we are paying for. 자, 소비자로서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 알 권리. 됐죠? 네. 그럼 무슨 알 권리?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active participants in the exploitation of animals, 여기까지 일단 끊으세요. 자, 그러면은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뭐에? 동물들의 착취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됐습니까? 그러면 동물들을 착취한다는 이야기는 동물들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에 능동적인 참여자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몰입군. 그럼 고기 먹는 사람이죠. 그럼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도덕적인 의무 또는 도의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진실에 직면하는 도의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택에 대한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또는 뭐 맞서는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어버상 맞다 틀렸다? 맞습니다. 뭐 때문에요? 입맛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bligation. 의무입니다. 의무는 앞으로 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the reality. 자,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have,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part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part란 말은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To play in overcoming injustice. 부당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역할을 가지고 있대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거 파트 얘기하는 건데 어떤 역할이요? So ubiquitous 하니까 어디에나 있는 이 말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그 다음에 systemic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perceptuated 한 그럼 보편적으로 perceptuated 무슨 뜻이에요? 또 있는가요? 영구화하다. 영구화하다 하는 말은 영속된이겠죠. 그래서 이걸 과거분사로 바꿔보니까 영속된이에요. As the oppression of non-human animals 하니까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억압으로서 영속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은 어법상 맞다 틀렸다? 맞아요. 맞죠? 왜요? 우선으로 뒤에 꾸며주니까. 얘를 꾸며주니까요. 그리고 병렬구조 잘 보시면요. Ubiquitous하고 Systemic하고 Perpetuated가 지금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겁니다. 전부 다 형용사, 형용사, 과거분사. 역시 과거분사도 형용사. 형용사 꾸며주는 거는 부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억압이 되는 것처럼 그냥 non-human animals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동물들이에요. 아시겠죠? non-human animals 하는 말은. 자, with the continuing industrialization of animal farming and increasing number of animals being farmed. 그러면 with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일단 뭐뭐와 함께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동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동물 농장의 산업화와 그 다음에 증가하는 농장화 되어지는 이런 어떤 동물들의 수와 더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와 함께 coupled with ever-growing existential threat of climate change and future pandemics. 요까지 또 딱 끊어주세요. 다 지금 뭐냐면은 전치사 with로 시작해가지고 요까지 다 들어가는 부사자리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이렇죠. 다시 말할게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 농장, 즉 동물 사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동물 사육에 대한 지속적인 산업화와 그 다음에 사육되고 있는 증가하는 동물들의 수 이거와 함께 뭐와 더불어가지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미래의 유행병에 관련된 존재하는 위협과 더불어서 됐습니까? 다시요. 그러면은 동물 사육과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미래의 어떤 유행병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It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중요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는 것이? Oh, that's our current food system.
우리 현재 음식 체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뭔가 도전하는 거, 뭐를 개별적으로 또는 소비자로서 우리 자신에게 뭔가 도전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urselves는 맞습니까?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들 즉 뭐로서 개인이나 소비자를 계속 우리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ourselves는 그렇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요 then challenge the normalization of our dominance over non-human animals.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 관한 우리의 어떤 지배력이 어떤 규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 세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래놔 놓고 지금 대시 나왔고 인턴 이거 괄호 치세요. 그런 다음에 네거티브를 부정어 나왔죠. 부사예요. 그 다음에 임팩트 동사 들어갔어요. 자 그럼 댄스 맞다 틀렸다. 맞아요. 맞잖아요. 네. 왜? 아까 얘기했잖아. 장소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웨어 아니라 그랬잖아. 맞잖아. 네. 그리고 동사 바로 들어갔잖아. 그럼 이건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아시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이게 이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어떤 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하게 되겠죠. 그냥 우리 자신이 포함된 것처럼. 자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that's an attempt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시도입니다. To hold up a mirror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울을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반영한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터무니없음을 이제 비춰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빌딩이라고 지금 딱 들어갔어요. 그럼 해결책을 드러내는 건데 자 우리 앞에 속해 있는 그 어딘가에 어떤 적절한 바로 그 장소에다가 그 장소에 있는 이런 어떤 해결책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럼 5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뭘로 바꿔요? 트리버. 리빌. 해결책을 드러내는 것이 이러한 시도다. 그러면 톨더고 병렬구조 되는 거지. 톨더고. 그래서 얘는 리빌딩이 아니고 리빌로 바꿔줘야 됩니다. 맞지? 리빌이야? 엔드랑 병렬구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엔드랑 병렬구조니까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다 그 얘기죠. 거울을 비춰가지고 해결책을 드러낸다 하는 거 그렇게 맥락상으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It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It never more 이래 들어가면 더 뭐 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최상급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자, the terms 용어인데 창의성과 음악가는 한때 inseparable 했다. 무슨 뜻입니까? 떼어놓을 수 없었다. 분리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once는 한때 이런 뜻입니다. 자, 고전적인 세계에서는 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based on the conservatory approach인데 여러분, conservatory가 무슨 뜻입니까? 음악학교. 당연히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conservatory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야? conservatory 보관소. conserve가 동사로 무슨 뜻이죠? preserve하고 비슷한 말이잖아. 보존하다, 지키다. 맞지? 그러면 conservatory 하면은 형용사로 얘기하면 보수적인 오전 세계에서 얘기했잖아 옛날 세계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창의성의 부분은 has seemed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all but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거의 이런 뜻이거든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전 학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이런 접근으로 봤을 때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미술사, 옛날 음악사들 다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뭔가 규정에 맞춰져 있는 그런 어떤 화풍이나 어떤 음악이나 이렇게 전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창의적인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무슨 뜻입니까? 야수 짐승. 야수 또는 짐승 또는 그냥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in some form 어떤 형태에서는 이런 creative beast인데
그렇지만 고전적인 음악과 그 다음에 음악 교육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in general 이건 관로 치세요. 이건 일반적으로 하니까 지 혼자 따보면 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음악과 그 다음에 음악 교육에 있어가지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뭐와 동일시 되어진다? Being able to recreate a piece of music slightly differently. 약간 다르게 음악을, 이런 음악 곡을 recreate, 무슨 뜻이에요? 재창조. 재생산한다. 다시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와 동일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세계에서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뭐로부터? From the way someone else does. 다른 누군가가 하는 방식으로부터. 다른 누군가가 하는 방식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The instruction on how to play the piece of music. 요 끊으세요. 자, 어떻게 그 곡을 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직접적으로 쓰여진대요. 어디에? Onto the page. 그 페이지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악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글대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오선지가 이렇게 딱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뭐 이... 높은 음자리표 이거죠? 여기에서 여기 뭐 메조 포르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뭐 세게 하든지 뭐 느리게 하든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표시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지침 어떻게 음악을 연, 이 곡을 연주해야 되는지가 다 쓰여져 있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대놓고 쓰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대놓고 어디에다 그 페이지에다가 그 다음에 The only part of folk debate. 그러면 토론에 대한 어떤 유일한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은 How the instruction, 그런 어떤 지시나 이런 지침들이 are to be interpreted, 해석이 되어지는가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musician playing the piece, 그 곡을 연주하는 음악가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하나의 곡이 딱 있으면 창의성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비발디의 사계를 가지고 내가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다 칩시다. 분명히 클래식이잖아요. 근데 얘를 갑자기 힙합으로 바꾼다 쳐봐. 그럼 완전 창의적이거든요. 근데 고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곡을 해석할 때도 그 곡을 만든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해석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만드는 거 외에는 그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독자들과 청자들은 그들 스스로만의 연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코드를 가져다 줍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이 읽었고 들은 것에 대한 해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왜 답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편곡 얘기 나왔어요. 편곡, 이 얘기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책을 읽었어, 구민교가. 읽었는데 그들 스스로만의 프랙티스를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 여기서 그들 스스로만의 그들이 누군데? 독자들이죠. 야들만의 어떤 그 관행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관습을. 그러니까 연습을 자기들만의 그걸 가져오게 되고 자기들만의 어떤 지식을 갖고 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구민교가 봤을 때 이 글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 필자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도. 그럼 이건 약간 뭐예요? 제작자 방식에 의해서 해석된다라기보단 이거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읽고 있는 독자들에 관해서 해석을 독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 자체의 어떤 그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4번 가볼게요. 4번에서 뭐라고 하는가? 심지어 그때조차도 There are generally accepted ways to interpret a piece of music that are considered conventional and stylistically appropriate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conventional 무슨 뜻입니까? conventional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방식이 있는데 음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이래요. 근데 이게 뭘로 여겨지는 거라고요? 전통적인 것으로 여겨진대요. 전통적인 것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때조차도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stylistically 하게 되면은 어떤 양식상으로 잘 생각해봐. 양식상으로 적절하다는 이야기는 원래 그 작곡가가 만들었던 이 틀에서 적절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힙합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비발디의 사계가 그냥 클래식 음악에서 바이올린 하나 빠지고 그냥 연주하는 거 이 정도가 다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그 시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지금 다시 보면은 동사가 현재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독자와 청자가 그들 스스로만의 어떤 방식으로 뭔가 해석한다 그런 이야기야. 그들 스스로만의 방식, 문화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가보자. 아 참 어렵네 이거. 글이 하나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그림이 하나 있다 치자. 예술 말고 그림. 그럼 그림이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통적인 관점 즉 우리나라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나라 관점으로 우리나라 관점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꽃 한 개만 딱 그렸어. 꽃 한 개 화분 이렇게 딱 있는 상태야. 나머지 다 흰색이야. 우리나라 관점은 백이 민족이니까 백치미 그러니까 순수한 아름다움 얘기하는 거지. 서부고 제일고 누구 기억나잖아. 중국에서 흰색은 뭐를 의미한다? 죽음. 죽음. 꽃이 죽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점 이걸 봤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해석의 관점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자 그래서 마지막 5번 가볼게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음악의 장르, 즉 고전적이란 클래시컬한 음악을 벗어난 모든 음악의 장르에서 뭐 재즈를 뭐 예로 들자면 이런 얘기인데 창의성과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is a part of being a musician, 음악가가 되는 것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독점적으로 또한 의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즉 뭐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음악이 존재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가가 되는 것에 대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고전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이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주자의 해석이 아니라 청중들의 해석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글하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글하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역시 순서 문제입니다. 자, 무엇이 정상인가? 무엇이 노멀인가? 사전적 정의는 포함합니다. usual 또는 typical라고. 그러니까 노멀의 사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usual이다, typical을 얘기한대요. usual은 흔히 있는, typical은 전형적인 또는 일반적인이래요. 자, 그러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here is never a cause of concern. 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 걱정할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There is nothing that can be done to make things better. 어떤 것들을 더 낫도록 만들기 위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한 것은 평범한 또는 정상적인 이런 말이야. 정상적이라 하는 것은 걱정할 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이라 하는 건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일부러 뭔가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게 정상적인 거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코 이런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야. 이 필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은. 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노멀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아닙니다. 소재가 지금 노안입니다. 자, normal age related changes. 정상적인 나이와 관련된 변화는 can affect,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What you do day to day.
당신이 날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뭐가 됐든 신체적이 됐든 감정적이 됐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정상적인 나이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나이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변화들은 결과적으로 뭐에 영향을 끼친다 나이와 관련된 변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나이와 관련된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정광 아니죠 일단 얼굴로만 보고 한번 생각해봐 뭐 주름 아니면 흰머리 뭐 이런 거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와 관련된 이러한 변화들은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당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내가 10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대 지금 내 나이 때 즉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19살의 걱정은 뭐밖에 없습니까? 아 뭐밖에 없습니까? 감정 그렇고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수능이라는 게 있죠 대학 가는 거 그죠? 내가 지금 대학 가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난 안 합니다 우리의 올 모내기지 이거죠 맞죠?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은 아이고 외로워라 뭐 이런 거죠 그냥 오늘 끝나고 뭐하지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건데 그게 뭐 신체적이 됐든 감정적이 됐든 나이와 관련된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그만큼 변화들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지금 순서 문제입니다 It is normal and hopefully you will respond by getting glasses to correct your vision 자,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정상적이래요. 그리고 희망적으로 여러분은 will respond, 반응할 것입니다. 뭐함으로써?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뜬금포. 뭐하기 위해? 당신의 시력을 수정하기 위해. Without glasses, 안경이 없다면 여러분은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시각적인 impairment 무슨 뜻입니까? 손상. 손상이죠. 이러한 손상이 뭐가 될 것이다? Disability. 장애. 장애가 될 것이다. 뭐가 없다면? 안경이 없다면. 우리는요.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경을 뭐로써? Assistive device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ssistive device가 무슨 뜻이야? 보조장치. 보조장치. 보조장치라고 생각 설마 있는가 이거? 자, 보조장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란 얘기예요? 보조장치. 보조장치다 그런 이야기죠. Just like canes or hearing aids. 지팡이나 보청기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그냥 읽어봐도 A가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딱. 왜? 뜬금없이 안경을 왜 착용해? 그럼 안경 착용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안경 착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얘기했지 시력을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눈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눈 얘기를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They can make an enormous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our lives as we age. 자, day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를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In the quality, 질에 있어가지고 무슨 질?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가지고 뭐 할 때? 우리가 나이 들 때. 여기서 age는 동사다. 나이가 들 때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this will happen. 이것은 오직 뭐 하는 경우에만 자, only if 세모 치세요. 오직 뭐 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우리가 인식할 때만 발생하는 겁니다. 뭐를요?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능과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그 향상시키는 방법을 인식할 때만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떤 능력? To engage with the world when using them. 그것들을 사용할 때 세상에 engage with 할 때 그럼 engage with는 무슨 뜻입니까? 끌어내는 거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빠져드는, 세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사용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 그것들이 뭘까요? 글라시스겠죠. 글라시스인가요? 이거는 보조장치. 보조장치? 봅시다. 그럼 남은 C.
We are lucky to live at a time when so many adaptive devices and technologies are available. 자, 우리는요 운이 좋습니다. To live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살아가요? At a time. 여기서는 시대예요. 어떤 시대에 살아가요? 너무나도 많은 adaptive devices와 기술들이 이용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아간대. 아까 device라고 얘기한 거 장치라 그랬지. adaptive 무슨 뜻이야? 적절한이에요? 저게요? 적응하는 장치. 다른 말로 재활보조기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재활보조기구와 기술들이 이렇게 이용 가능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대. When you turn 40 years old, 당신이 40대쯤 되었을 때, you develop blood vision 나왔어. blood 무슨 뜻이야? 흐릿한 시야를 발달시키게 된대. 쉽게 말하면 뭐야? 나이가 들면 눈이 흐릿해진다. 이런 얘기야. 됐죠? While doing close-up work, 근접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동안에 흐린 시야를 만들어내게 된대. 근데 여기서 근접한 일, 독서, 그 다음에 using the computer, 컴퓨터 사용하는 거나 바느질 하는 거나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뭔 얘기야? 안경. 노안 이야기지. 아, 예. 맞죠? 안경 써야 된다. 아직 얘기 안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바로 노안이다. Presbyopi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노안이라 불린대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B, A. 노안이 됐으면 당연히 노화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안경 어디로 가야 돼요? 얘로 가야 되잖아요. 안경 쓰므로써 그게 해결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팡이나 보청기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럼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데 그럼 야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경이죠. 맞잖아요. 안경 안 끼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게 안경 안 낄 때가 좋은 거다. 그래. 진짜다. 안경 안 낄 때가 좋은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however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러나라고 해석할 때도 있지만 however가 약간 게다가의 역할을 할 때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오직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능과 어떤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를 인정할 때만 그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말한 this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경을 낌으로 인해가지고 삶의 어떤 차이는 첫 번째 외모적으로 바뀌는 거. 두 번째는 뭔가 일단 눈이 일단 좀 밝아졌기 때문에 뭔가 보거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해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눈 작아지는 것도 여기에는 해당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답은 C, A,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맞았네. 네, CAB 답이죠.